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용량, 가정에서 한 두 명 정도 해 드실 만큼. 양파, 대파, 맛술, 설탕, 돼지고기 갈아놓은 거, 물엿, 물, 간장. 자, 여기서 집이니까 없어도 되는 거, 물엿 없으시면 쓰지 마세요. 이건 있어야 돼, 고기는. 없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맛술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어도 되고, 맛술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간장, 물, 고기, 설탕, 파, 양파. 근데 여기서 양파 어렵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누가? 예. 양파 일반적인 크기로 해서 양파 저거는 이렇게 썰어서 4분의 1 보다 적은 거예요. 요만한 거보다 적은 거.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궁금하니까 해봐야지. 그렇죠? 4분의 1개죠? 보세요. 더 많지. 그쵸. 왜 이걸 왜 해드렸냐면, 4분의 1 썰어갖고, 여기에 맞춘다고, 요거 나머지 이거 덜어서 버릴까봐 그래요. 그냥 쓰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이거 덜으라고, 이만큼이라고 했는데? 이래놓고 이거를. 이거 조절하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설탕의 양은 요만큼 일단 해보시고, 여기에서 더 넣거나 줄이거나 이건 알아서 해보세요. 흑설탕 써도 되는데, 흑설탕 쓰면 색깔이 좀 진해지고, 향이 조금 짙은 향이 납니다. 집에 물엿 있으면 물엿 넣으세요. 근데 이게 물엿이 이만큼인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설탕을 좀 더 넣으면 돼요. 네. 꿀 있으면 꿀 넣으세요. 조심해서 써야 돼요. 안 들키게. 그 다음에 고기, 돼지고기. 이거 없다고 햄을 다져서 넣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아, 그건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물. 간장, 아까 얘기했는데 아무 간장 쓰시면 되고. 아셨죠? 그 다음에 맛술 없어도 되는데 2인양은 안 넣어도 그만, 넣어도 그만. 소주 있으면 소주 조금 넣으셔도 되고. 네. 눈치 빠르신 분 아시겠지만 양념장에 배도 뺐어요. 배 가르는 거. 배 빼도 맛있어요. 물론 넣어도 돼요. 그러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양파 과감하죠? 다 넣지요. 근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잘 섞어볼게요. 지금 앞에 거 보시고 알았다고 나가신 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릴 설명을 못 듣고 나가기 때문에 100% 실패예요. 자, 보시면 느낌이 오죠? 60인분을 n분의 1로 줄여버리면 이렇게 뻑뻑해져요. 그게 대용량하고 소용량 차이가 그냥 n분의 1로 줄이면 될 것 같지만 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량일 때는 안에 있는 맛이 우러나기 전에 쫄아버려요. 그러니까 고기에서 육즙이 나오기도 전에 쫄아서 그냥 볶은 고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게 뭐 있어요? 물 넣으면 되지. 간단해요. 완성품이 이 정도 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쫄아드는 걸 봐가면서 물을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어쨌든 양념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래 끓여서 파가 곤죽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넉넉히 넣으시고 먹어봤을 때 짭조름한 뚝배기 물고기 맛이 남대요. 자, 이렇게 해서 끓어오를 때 일단 간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달짝지근한 뚝배기 물고기. 짭조름하진 않아요. 물이 들어가서.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물이 졸어드는 걸 보시고 잘 충분히 익는 거 보시고. 아직 충분히 안 익었는데 내가 팬이나 후라이팬이 너무 넓은 거라 물이 다 벌써 증발했어. 그럼 어떡하죠? 큰일 났죠? 아, 물 큰일 나요. 그냥 물 좀 더 넣으면 돼요. 전혀 우리 팀은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어떡하지? 물 어떻게 기다리면 되지 그냥. 예, 물이 증발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거 중요한 팁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도 안에 들어가는 파하고 양파하고 고기에서 즙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하는 거고 그 즙이 충분히 어울리게 하는 거. 너무 적은 양을 넣으면 수분이 증발해서 그 즙이 나오기 전에 쫄아든다. 그러니까 레시피에 있는 것보다 물을 더 넣으세요. 이렇게 소용량을 할 때는 집에 있는 냄비 화력에 따라서 천차만별해.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점 볼까요? 아직 안 짠.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게 짭조름한 맛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나는 이 정도 맛이면 밥 비벼 먹어도 되겠는데? 라면 내 입에 맞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쪼그라들었죠? 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간을 보면, 그래서 식히세요. 얼음물에 식힐 필요 없어요. 놔두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식었어요. 금방 식네. 이
이 상태에서 고춧가루 이만큼. 집에 만약에 구운 고춧가루 없으면 그냥 굵은 고춧가루 쓰셔도 돼요. 근데 청양이나 매운 거 쓰시면 이 양념이랑 되게 매워져요. 난 매운 게 좋아하면 매운 거 쓰시면 돼요. 매운 고춧가루. 그래서 고춧가루 잘 쓰시면 되고 고춧가루 이만큼 넣어주시고 마늘, 생강. 생강 안 넣으셔도 돼요, 집에서는. 간 마늘. 완성됐습니다. 어우, 맛있는데 풋내 나요. 고춧가루 풋내. 그냥 바로 드시는 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넣어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나는 반나절 놨다가 드시면 풍부하게 맛있는. 그걸 만들어 갖고 라면에 먹어볼까요? 그 다음에 맛관리 용에서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 유튜브 보시면서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장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백종원 레시피는 설명만 해드리는 거고 제가 조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는 뭐냐면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레시피가 좀 변형된 것들이 많아서 그걸 바로잡아 드리려고 요리하는 동영상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리하면서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설명 빼먹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쉬운 게 많아갖고 일부러 좀 천천히 조리하는 상황을 찍어놓고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따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같이 쿠킹로그라는 건 뭐냐면 새로 개발한 메뉴나 아니면 새로운 음식 또는 제가 직접 알려드려야 될 메뉴를 음식을 하면서 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용량 레시피. 지금 현재는 음식 장르는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양념장만 넣고 참기름만 넣어서 먹을게요. 그래도 맛있어요. 김치 안 넣어 먹어도 돼요. 물론 양파 만들어 놓은 분은 넣으세요. 훨씬 맛있어요. 파 있으신 분은 넣으세요. 깨 있으면 넣으세요. 김치 있으면 넣으세요. 네. 있으면 넣으세요. 있으면. 있는데도 참기름만 넣는 건 약간 그렇죠? 숙성됐다고 치고 숙성되면 더 맛있습니다. 참기름만. 딴 거 있는데 안, 아니 파는 좀 색깔이니까 그렇죠? 색깔 때문에 이건 반칙이지만 약간 이해해 주세요. 양념장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정말 없으면 라면만 삶아서 넣어도 맛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라면, 생면, 소면 다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만들면 큰일 나겠다. 숙성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맛있어. 만들어 드셔보세요.